구일역에서 3분 연설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전철 소리를 새 소리로 듣는다. 사람은 네. 걷기 명상, 연설 명상. 네. 오늘은 네. 7월 27일이죠. 3927. 삶을 구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네. 굿까지 가는 것이 호흡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호흡으로 완성을 한다. 모든 삶의 궁극적인 형태는 호흡이 안정화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을 가치롭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으로서 허용되는 모든 일들, 호흡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예, 함께 합니다. 여덟의 소리의 세계, 아홉의 호흡의 세계, 함께 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27일 어제 수도권 관제 영상 설비의 개량 사업 준공을 마치고 이제 준공 보안 준공 당시에 있었던 영상 시험에 원응력이 문제가 된 것이 영상 끊김 현상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완벽한 이제 준공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광 전송망에 대한 개량 설비,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29일경에 비상조 감리를 비롯한, 발주처, 그리고, 감리, 시공사의 김 대리의 현장 대리에 함께 이제 하나의 이제 공정 관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유롭게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감리 감독 그런 역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1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에 대한 것들 대략 이제 2차적인 수도권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는 끝을 내고 이제 일반 철도 분야로 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017 왔으므로 여기서 멈추고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3, 4, 5, 6. 삶과 생과 사를 하나로 해서, 생과 사를 하나로 해서 5, 6, 30이 곱했을 때는 5, 6, 30이 되고 됐을 때는 11이 되는 거죠. 11이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30이 되었을 때는 삶을 완성을 해서, 삶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죽음도 완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 유전인자로 인해서 또는 타고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무관심했을 때는 이제 빠른 속도로 나쁘게 되는, 하지만 잘 관리를 함으로써, 잘 관리를 함으로써 온전하게 상식적인 선에서의 죽음을 맞이한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준비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나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과정,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의 해결은 백궁 에너지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백궁 에너지는 10과 10을 곱한 형태가 되는데, 사랑에,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다 해결이 된다. 100%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무리하는 저 하늘의 모습, 하루하루 아름다운 동네의 공원의 모습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명상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